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연 팀장입니다. 제가 일산동구 풍동의 2호 타입 일반층 촬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일반층 1호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1호 타입이 더 마음에 들지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취향 차이니까 두 개 다 비교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1호 타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일산동구 풍동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입지 조건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대형 마트, 이땡땡 마트하고 경의중앙선 풍산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는 그러니까 괜찮은 곳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초중고도 다 1에서 1.5km 이내에 다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녀분이 좀 컸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다 이러면 도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쉽게 통학을 할 수가 있고요. 초등학생인데 좀 아직은 저학년이다 라고 한다면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 수 있으니까 차로 이동하게 되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면 초등학교도 통학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으니까요. 일산동구 풍동 중에서도 위치가 괜찮은 편의 신축빌라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란에 기재를 해 드릴 거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입니다. 겹주차 없이 다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 현관 들어오면 계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쭉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계단도 있는데요. 계단은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 다닐 일은 별로 없겠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세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막 닫히네요.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되어 있고요. 2층에 올라가서 제가 2호 타입 먼저 촬영해서 소개를 하고 이어서 1호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하우스 타입은 전용 면적이 18.5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4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호고 먼저 소개한 타입이 2호거든요. 그러니까 1호는 2호보다 약 4평 정도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현관입니다. 1호나 2호나 세대 현관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기본 신발장은 여기 좌측에 3칸. 들어왔을 때 이 정면은 2호 라인처럼 팬트리는 아니고요. 문을 열었을 때 그냥 수납장이 추가로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조금 1호보다 2호가 작긴 하지만 수납은 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일괄 수동 버튼은 여기 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호 타입은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거실이 보이는 게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2호 타입이 더 낫긴 하겠죠. 자, 먼저 거실의 크기인데요. 거실 크기는 충분히 넓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저기까지의 폭이 4500 정도 되니까 기본 이상 사이즈의 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실 쪽에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실링팬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게 1호하고 2호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옵션이고 창호는 KCC 이중창인 건 동일합니다. 자, 방향은 확실히 1호가 더 낫습니다. 여기가 남향에 더 가까운 남동향인데요. 앞에 2호처럼 건물은 있는데 이 측면이 다 터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뷰 자체는 1호 타입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우측을 봐도 건물은 있지만 이 사이로 그래도 뚫려 있기 때문에 확실히 뷰는 여기 1호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닥재는 1호나 2호나 똑같습니다. 예, 샌드 패턴, 트레인 패턴, 구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의 크기인데 2호 타입보다 개인적으로 1호 타입의 안방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사이즈도 여기 1호가 더 넓어 보입니다.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요. 그래도 살짝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신에 드레스룸 공간은 확실히 2호 타입이 조금 더 깊은 편입니다. 여기도 현재는 행거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행거는 다 설치가 될 거고 좀 짧아졌긴 했지만 그래도 디귿자로 다 행거 설치가 되면
여기 1호 타입도 드레스룸 공간 안에다가 수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안방 욕실도 역시 있습니다. 샤워 공간까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나 2호나 안방 욕실은 넉넉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모든 공간에 조절기가 시공되어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한 건 1호 타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실 주방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라서 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보면 거실보다 더 넓은 주방이 있습니다. 정말 대형 주방으로 아주 넓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1호 타입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방 크기나 이런 것들 크게 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주방에서 느껴지는 게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주방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의외로 많은데, 빌라에서는 이런 설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이 1호 타입을 이렇게 설계를 해놔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주방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넓은 주방이고요. 한쪽에 기본 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딱 하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냉장고를 두 대 나란히 놓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한 대만 놓을 수 있고, 결국 김치 냉장고는 또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랬으면 차라리 여기 이 위치를 좀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당겨서 이 수납장을 이쪽으로 다 밀착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기본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바로 김치 냉장고 이렇게 놓을 수 있었으면 동선이 더 깔끔했을 텐데, 요거 하나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1호 타입의 주방은 상부장이 다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개방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창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만들어 놨고, 끝에 노출 레인지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3구 전기 레인지인 건 똑같고요. 아래쪽에 광파 오븐 레인지, 식기 세척기 옵션인 것도 같습니다. 자, 싱크볼 사각형으로 깊은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주방이 굉장히 넓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하나가 좀 아쉽다. 요게 또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요거 하나 빼고는 정말 시원시원한 주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에어컨이 여기에는 없어서, 야, 주방이 이렇게 넓은데 에어컨이 없어서 이쪽은 좀 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들어왔을 때. 그런데 지금 거실 쪽에만 에어컨을 틀어 놨는데 여기에 와도 시원합니다. 전혀 뭐 덥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게 처음에는 좀 아쉬웠는데 여기 와서 촬영하면서 이렇게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 에어컨이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쪽이 덥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계속 촬영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 다용도실은 역시 이렇게 3M동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1호 타입도 다용도실이 안쪽까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김치냉장고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호나 2호나 김치냉장고는 다 다용도실에다 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메인냉장고, 여기에 김치냉장고 이랬으면 진짜 동선이 아주 아름다웠을 텐데, 자, 요 주방은 저 끝에 메인 냉장고를 놓게끔 돼 있어서 요게 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거 빼고는 진짜 완벽한 주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을 좀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안쪽에 파티션으로 분리된 샤워 공간, 그리고 양변기에는 비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힘펠사의 제품을 사용한 건 동일합니다. 환풍기를 힘펠사의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게 힘이 좀 좋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추가된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슨 드라이기를 주실 거라고 하네요. 요것도 기본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선물 같은 개념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없는데요, 입주를 하게 되면 다이슨 드라이기도 선물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2800에 3000, 예, 요 정도 되니까 그냥 침대, 책상, 작은 붙박이장 요 정도 놓고 쓸 수 있는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의 크기도 첫 번째 방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차이점이라면 이 두 번째 방은 붙박이장이 쭉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수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에어컨은 뭐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자, 에어컨은 모든 공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주방이 참 넓은데 방 두 개가 이 뒤에, 주방 뒤로 있다는 게 살짝 구조가 우리가 흔히 보던 구조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은 굉장히 넓은데 방이 주방 뒤쪽에 다 있으니까 요 구조가 모든 분들한테는 다 맞진 않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요런 스타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방이 정말 넓어서 거실도 넓고 이래서 참 마음에 드는 1호 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1호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건너동에 가서 1층에 테라스가 있는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마저 그 영상까지 모두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건너가서 1층 테라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